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산시가 마을, 학교, 지자체를 연결하는 미래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공간,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를 지난 31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생각하고 만들고 나눈다는 주제로 열린 개관식에는 관내 학교 교장,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메이커 교육센터의 첫 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는 1층은 목공 메이커 수업을 위한 목공 기초실, 목공 심화실로 구성되고 2층은 IT 강의실, 3D 프린터실, 레이저 커팅실 등 IT 기반의 시설이 들어섰으며 3층은 강의실과 청소년 휴카페로 설치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 이야기를 시작으로 도움을 준 기관에 대한 감사패 증정, 간판 제막 등이 진행되고 개관 전 교육 과정에서 제작된 학생들의 고카트를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코딩 자동차 배틀전, LED 배지 만들기 등의 만들기 체험존이 설치되고 고카트 체험, 컬링 체험 등의 놀이 체험존이 조성된 메이커 놀이터도 운영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교육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창의 융합 교육과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